안녕하세요. 포세븐입니다. 오늘은 뭐 제가 장기를 처음 드시는 분들 아니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장기를 어떻게 두는지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기획했습니다. 이게 그 실제 장기라면 조금 더좀 자유롭게 장기를 둘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서, 일단 이 기본만 가지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초과한이라고 하는데요. 이 파랑색 그 국가를 초나라, 예, 중국의 초나라와 한나라의 그 싸움을 이제 장기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랑색을 초나라라고 하고요. 저 위에 있는 빨강색을 한나라라고 합니다. 두 나라는 결국 전쟁에서 누가 이겼죠? 한나라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초나라가 먼저 대국을 두고요. 장기를 둘때 대국을 두고 한나라가 나중에 둡니다. 자, 양 제일 끝에 있는 제일 끝에 있는 기물이 차라는 거예요. 차. 자, 한에서는 이게 차고요. 이 차는 직선 방향으로든 어디든지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선 방향으로는 만갈수 있어요. 좌우 상관없이 거리 제한도 없어요. 그래서 장기를 두면 엄청 효율적인 기물이고요. 차만 잘 활용해도 장기의 흐름이 많이 바뀌는 상황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기물은 뭐냐면요. 두 번째로 소개를 드릴 기물은 마예요, 마. 이렇게 생긴 게 마거든요. 한에서는 이게 마예요. 기물은 한 칸, 올라가서 마라는 기물은 한칸 올라가서 대각선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볼까요? 자, 한칸 왼쪽으로 가서 대각선. 보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 한칸 직선으로 가서 대각선. 오케이. 한칸 위로 가서 대각선. 한칸 위로 가서 대각선. 이런 식의 기물이에요. 그래서 이 마는 생각보다 엄청 유용해요. 특히 이제 장기를 두다 보면 차 없는 장기에서는 마가 왕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여러모로 이게 걸수 있기 때문에 걸수 있다는 게두 개의 기물을 동시에 공격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자주자주 발생할 수 있는 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변칙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기물이어서 마는 꽤 유용한 기물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기물은요. 여기에 위치한 포라는 거예요. 전쟁으로 따지면 대포 같은 그런 역할인데요. 이 기물의 특징이 뭐냐면 중간에 이렇게 기물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넘어갈 수만 있어요. 넘어갈 수만 있어요. 이렇게 넘어갔죠? 자, 보시면 아까 이 말하는 기물을 올려볼게요. 이러면은 이 포가 저 상대방의 한에 궁을 직접적으로 타격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장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물이 하나 있으니까 장군 상황이 되는 거고 이렇게 기물이 없으면 장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포는 한 칸이 있어야 넘어갈 수 있다. 중간에 대신에
포는 포길 넘어갈 수가 없다. 보시면 왼쪽에 있는 포를 보시면 앞으로만 갈수 있고 오른쪽으로는 못 넘어오죠. 왜냐하면 포는 포길이 못 넘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네, 포는 포길이 넘어갈 수가 없고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포도 두고 왼쪽에 있는 포도 앞으로밖에 못 오죠. 네. 포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물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기물이 하나 있으면 넘어갈 수 있고 포는 포끼리 넘어갈 수 없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소개해 드릴 기물은 상이에요, 상. 이렇게 두고, 상을 한번 올려볼게요. 상은, 그 비슷한 기물인데요. 상은 한칸 직진하고요, 두칸 대각선을 가는 기물이에요. 그래서 한칸 직진, 두칸 대각선. 이렇게 갈수 있는 기물이거든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이 상이, 갈수 있는 길들을 보이시죠? 오른쪽에 있는 한의 차를, 빨강색 차를 잡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 병도 잡을 수 있고요. 그죠? 한 칸하고 대각선을 두칸 가기 때문에 저갈수 있는 지금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랬다고 먹었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상으로 차를 먹은 거죠. 이 기물 역시 똑같은 위치에 갈수 있고요. 만약에, 잡았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상 역시 네, 차를 잡을 수 있겠죠. 지금 차, 마, 포, 상이네 개의 기물 소개해 드렸어요. 차는 직진, 무조건 직진. 상하, 좌우 뭐 관계 없어요. 동서남북 어느 곳으로든 갈수 있고요. 직진하는 기물이고요. 마는 한칸 직진해서 대각선으로 갈수 있는 기물이고요. 상은 한칸 직진해서 대각선을 두번 가는 기물이에요. 대각선을 두번 가는 기물이고, 포는 중간에 기물이 하나가 있을 때 넘어갈 수 있는 기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졸병을 볼게요. 이 초는 기물을 졸이라고 불러요. 이게 졸자고요. 한은 병이라고 불러요.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진만 할수 있어요. 전진하고 좌우로만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뒤로는 못 가요, 절대. 얘는 뒤로 못 오죠. 앞으로만 갈수 있고 좌우로만 갈수 있는 게딱 보이시죠? 이게 먹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으로 도갈 수 있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졸은 전진, 아니면 좌우로만 갈수 있어요. 뒤로는 못 가요. 얘를 한번 눌러보면 아시겠죠? 뒤로 못 가는 거 마찬가지죠? 뒤에 기물이 없어도 못 가죠? 졸병은 뒤로는 못 간다. 그리고 전진만 할수 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궁과 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장기는 체스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체스도 이 궁을 지키는 역할, 왕을 지키는 킹이라고 그러죠. 거기서는 킹을 지키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킹이 죽으면 대국에서 지는데 장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궁이라고 부르는데 이 궁을 지키는 게임이에요. 궁을 지키는 게임이고 이 체스하고 다른 건 전부 뭐냐면 이 궁이 있잖아요. 궁은 이 9개의 칸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이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어요. 자, 보시면 못 나가죠. 밖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궁 안에, 성 안에만 있어야 돼요. 뭐 밖으로 나가서 뭐 시찰을 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불가능해요. 사도 이 안에서만 지키는 거예요. 선비 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도 마찬가지로 이궁 안에서만 왕을 지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안에서는 한 칸씩, 무조건 한 칸씩만 이동할 수 있어요. 궁도 마찬가지고 사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기물들은 아니에요. 다른 기물들은 이렇게 움직여서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뭐 움직임이 아니고, 이 들어 안에 들어왔어도 그 원래 있던 그 기준대로 움직이면 돼요. 장의 이동 경로대로. 자, 그리고 다음에 소개해 드릴 거는요, 이 장이라는 거예요. 장군, 장군, 멍군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이 차를 가지고 해볼게요. 이 차가 여기 오면, 이 차가 다음 수에 바로 이 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인데, 장군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초의 입장에서는 이 왕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졸로 먹는다거나, 포가 넘어온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차로 궁을, 왕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를 멍군이라 그래요. 장군, 멍군 이해하셨죠? 뭐 이렇게 넘어오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먹었다. 그러면 장군이잖아요. 이것도 멍군이에요. 그죠? 네, 이것도 멍군이에요. 장군, 멍군 이해하셨죠? 이 기준대로 대국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상대방의 왕을 누가 먼저 잡느냐라는 게임이에요.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제 이 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장기에서는 기물이라 그러는데, 이 기물의 움직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기물의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기물은 어떻게 배치를 하냐면요, 제일 끝에 상, 그리고 실제로 장기판을 보면 이렇게 졸 병은 위치가 딱그 표시가 돼 있어요. 졸 병을 놓으라고 그 위치에 제일 끝에 이렇게 두 칸씩 이렇게 떼서 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 역시, 포는 이 위치에 표시가 돼 있어요. 포 놓으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차는 항상 제일 끝에, 좌우 제일 끝에 두시는 거고요. 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상하고 마의 위치예요. 상하고 마의 위치인데, 지금 상의 안쪽에 두개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거를 원악마 장기라고 그래요. 원악마 장기. 그래서 이건 나중에 더 하면 아시게 됐지만, 상을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에 있는 한의 위치 보이시죠? 마가 하나는 안쪽에 있고 하나는 바깥쪽에 있죠. 여기 지금 빨강색을 보시면 마가 여기 이렇게 오는데, 이 마는 한칸더 특이하게 있죠. 예. 이 초의 말을 여기를 이제 귀마 장기라 그래요. 귀마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여튼 마는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상과 마는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바꿔 놓을 수 있어요. 대신에 왼쪽에 상마 하나, 오른쪽에 상마 하나. 또더 어떤 대국도 있냐면요, 이거 좀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둘다 이제 귀마, 둘다마 하나는 안쪽에, 하나는 바깥쪽에 이렇게 뒀죠. 이게 다른 분들 거라서 친구분들 지금 기본데, 제가 원하는 게 없네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부를 봐야 되나요? 저도 돈좀 오래돼가지고 기부가 다 사라졌나봐요. 쉽게 찾기도 없고. 자, 실제 대국을 한번 볼까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이거예요, 이거. 지금 이초 보이시죠? 파란색 따라가 보면 마가 안쪽에 두개다 안쪽에 있잖아요. 네.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이거를 이제 양귀마라고 하는데, 이거 이 장기 이 마하고 상의 형태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장기를 어떻게 두는지 양상이 완벽하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기를 조금 더 두어 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기의 점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호인님은 72점이고, 예, 불세출의님은 73.5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는 먼저 둬요. 선수를 두기 때문에 72점이라는 점수를 받고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한은 후수를 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늦게 두기 때문에 1.5점이라는 점수의 그 어드밴티지를 줘요. 이 1.5점의 어드밴티지를 주는데, 이제 장기가 보통 요즘 대국 장기들은 보통 200수까지 두거든요. 200수. 200수까지 두거나 아니면 장기가 둘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점수 가지고 네, 그 승부를 내는데, 그러면 장기의 점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먼저 이 차는 13점이에요. 13점. 엄청난 큰 점수고요. 양쪽에 두 개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26점이라는 점수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하나 뺏기면 13점이 뺏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포는 7점이에요, 7점. 거의 차이 반밖에 안 되죠? 7점이고, 마찬가지로 14점씩 대국이 양쪽에서 가지고 가는데, 그럼 차하고 포하고 하면 몇 점이에요? 40점이죠? 26점에 14점, 그러면 20점. 아니, 40점. 그리고 이 마는 5점이에요. 5점. 그두 개씩 있기 때문에 10점이죠? 그러면 50점이죠, 합쳐서. 그다음에 졸병은 2점씩이에요. 2점씩. 2점씩이라서 5개씩 가지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10점. 그러면 총몇 점이에요? 60점. 그리고 이제 이 상과 사가 남았는데, 상과 사는 각각이 3점씩이에요. 그래서 상두 개, 사두개 있으니까 4개니까 12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기물의 점수를 합치면 72점이 나오는 거고, 초는 그대로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초는 그대로 받고 시작하는 거고, 한은 거기에다가 후수덤이라 그래가지고 1.5점을 더 받고 시작을 해서 처음 시작할 때 73.5점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물 대 기물 사이로 똑같이 이렇게 교환이 된다고 하면 한이 이겨요. 남은 게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 죽고 왕 하나 사두개 남았다. 그러면 한이 이기는 거예요. 점수가 똑같이 기물이 이러면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점수로 이기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졸병 하나라도 병 하나라도 이겨야 먹어야 네, 그 앞서나야 점수로도 앞서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점수 엄청 중요하고요. 실제로도 점수로 장기에 승부가 나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점수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요. 또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장기가 막막할 때는 초과 무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초과 무리를 한다기보다는 점수가 뒤져 있는 사람이 무리를 할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점수상으로 지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흘러가면 장기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는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더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고요. 하는 방어적으로 수비를 할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그런 차이는 있고 대신에 또 이제 그게 또 상황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긴 한데 한이 너무 수비적으로 하다가 초의 공격에 무너지기도 하고 아니면 초는 한을 엄청나게 때렸는데 한의 수비력을 못 뚫고 스스로 무너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점수도 장기를 즐기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점수 반드시 외워두세요. 차는 13점, 포는 7점, 마는 5점, 졸병은 2점, 상과 사는 3점씩.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왕은 굳이 점수가 필요 없겠죠. 왕이 없어지면 그게 대국이 끝나기 때문에 왕은 점수가 필요가 없어요. 자, 오늘은 장기 두는 법과 장기 점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뭐 실제 장기판을 가지고 하면 제가 자유롭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게 기보만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어떻게 만족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두어 보시고요. 사실 장기는 어렵지는 않아요. 두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두면 둘수록 어려워지는 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우의 수도 아무래도 바둑보다는 더 한정적이긴 한데 이 안에서 어떤 전략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장기의 모습들이 달라지고 또 내가 주도를 하느냐 상대가 주도를 하느냐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재밌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뭐 한두 번 졌다고 뭐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장기 다른 사람 두는 거 어떻게 두나 이렇게 뭐또 한번 보시고요. 또잘 두시는 분들 대국을 보면 아 내가 이런 부분들을 약하구나라는 것도 많이 배우기도 하고 합니다. 네, 그래서 꼭 한번 장기는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포세븐의 장기 두는 법 그리고 장기 점수에 대한 에피소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대국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